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새로운 영, 새로운 영, 새로운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두겠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면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어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영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변화시킨다. 새 마음. 옛날에는 가지지 않았던 새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게 된다.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 어떻게 해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줘서. 결국 여러분 이거는 뭐를 뜻합니까? 아, 영적 에너지가 무엇을 지배한다? 우리의 뇌파,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뇌파를 지배해서 새로운 새 뇌파를 만들어주며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화시켜주며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댕겨서 하나님이 내 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 속에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잘 검토해서 진짜로 부드러워진 거냐 안 진 거냐 한번 조사해서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구원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타당한 어떤 생각이에요? 타당한? 우리에게는 어울리고 타당한 조건적 생각이에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 36장에 나온 이 말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배경.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벨론이라는 그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몽땅 노예로 잡혀가. 그때는 사람이 돈이었어요. 왜요? 노예 시장에 내다가 팔을까? 그래서 이 한 사람당 여러분 1,000만 원 그래 보세요. 예, 이거 만 명을 팔면 얼마요? 예? 예? 뭐 대단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사람을 다 잡아. 그래서 노예시장에, 각국의 노예시장에 수출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다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돈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뭐예요? 안 잡아가요. 그냥
본국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그래서, 좀 빠리빠리하고, 힘께나 쓰고, 건강하고, 또 여자도 애기 잘 낳게 생겼다. 그러면 다 비싸게 팔려. 참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 노예들이지 지금, 이 노예가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풀려나요?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야 돼. 자기 몸값.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를 천만 원에 샀다면, 예? 천만 원 물어내고 나가야 돼. 그것도 주인이 허락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너희들 마음을 보고,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몸값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구원해서 데리고 가겠다. 그게 조건적으로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착해지면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보내주겠다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자, 봅시다. 이렇게 하실까? 너희 마음 속에 새 영을 주고,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는 어떻게 하고 난 뒤에 주게? 네, 이거를 여러분 이제 대답을 짱 하고 할 수 있어야, 네,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구원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자, 뭐냐, 열봅시다. 쭉 앞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여기 열국이란 말은 여러 나라란 말입니다. 왜 여러 나라예요? 다 팔려갔으니까, 이웃나라로. 큰 노예로. 그 열국 중에서 내가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중에서 내가 일단 뭐요? 다 취하여 내겠다. 취하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값을 지불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몸값을 지불하고 다 뭐요? 너희들을 취하여 내고, 그 다음에 열국 중에서 모아서 다 모아가지고 데리고 어디에 가서, 고토가 어디예요? 옛날 이스라엘 땅 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무조건적이야.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나라,
잡아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옆 나라 페르시아가 바벨론한테 꼼짝 못 하고 있다가 점점 페르시아가 강해집니다. 강해지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주시하니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을 도와줄 때는 참 나라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다니엘을 기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쫙 옆나라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정치를 잘했구나. 그 다니엘이 아마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 하나님의 원칙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이렇게 나라가 강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정복하면서 다니엘을 다시 세웁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완전히 없애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너희들 나라로 뭐예요? 돌려보내겠다. 몸값은 누가 지불하겠다? 내가 지불하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돌려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적 구원. 네. 구원이란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착해서 준 것도 아니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뭐 90만이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몇 명이나 돌아갔을 것 같아요? 10%만 돌아갔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할게? 야, 뭐 고향 땅에 가봐야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우린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70년 만이에요. 70년 만이 되니까 1세대는 벌써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버리고 이제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적응해가지고 야, 뭐 구원이 뭐 필요하냐? 이거 우리 잘 이봐 이 정도는 편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10%만 그게 10만인가 정확한 숫자 뭐 성경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서 돌아가요.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회복하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옛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마음속에 찾는, 예, 그런, 아, 이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줘서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도,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원부터 주고,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변화가 됐냐, 안 됐냐를 조사해보고, 구원을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광희 씨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고 말했을 때 제가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 우리 광희 씨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잡았구나. 왜? 믿음은 나의 바라는 것을 그냥 상상 차원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에 뭐예요? 실상이야. 예. 네. 여러분, 그 실상이 꼭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역시, 예. 네. 역시 이 아름다운 꽃을 다루시는 분이 그렇게 참, 어려운 그 과거 때문에 망가졌는데, 예, 참 그 망가진 모습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예. 들었는데, 저것이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질문이 떠올랐을 때, 예. 역시, 여러분, 이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꽃도 별로예요. 그래서 금강산도 뭐라 그랬습니까? 식후경이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부부가 금강산 구경을 가자 해가지고 갔지만, 그날 아침에 싸우고 가봐야 금강산 하나도 안 이뻐요. 사실 금강산보다 이저 설악산이, 전 금강산 두 번이나 갔어요. 이 설악산이 진짜 이 아기자기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금강산에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설악산 안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보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면 저기 이제 천불동 계곡도 들어갔다 오시고 막 좋더라 이거죠. 응. 천불동 계곡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야,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예, 이 꽃을 보고, 야, 광희 씨 속에 굳은 마음이 재하여져 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돌아오고 있구나. 네. 이 새로운 영,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암보다 더 훨씬 더 지독하죠. 암은 뭐 암 덩어리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마음속 덩어리가, 이게 진짜 아픈 것 치고는 진짜 아픈 거거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꽃을 이렇게 보고
이제 꽃이 옛날처럼 어떻게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그 영도 하나님이 광야시 속에 넣어주신 새 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 생명의 영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쁘다. 그 이쁘다 하고 보면요, 이쁘다 하고 말을 하고 들여다보면요, 그 말하기 전보다 더 이뻐 보여요. 네, 진짜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확 켜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의 선배신데,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대기업의 그 높은 자리, 그리고 그 기업의 총수와 가장 가깝게 지내고 하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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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하고. 근데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여기 오셔서 이 뉴스타트를 배워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야. 그렇죠? 이때까지 자기가 그 대기업 조직 속에서 엄격한 조직 속에서 그막 그때는 뭐그 시대에는 갑질을 안 하면 뭐가 떨어져요? 네, 권위가 떨어집니다.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갑질 다 이제 그게 이제 굳어지는 거죠.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우리 도 교수님도 군대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갑질 건성이 몸에 좀 배어 있습니다. 그지? 그건 뭐 군대 생활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분이, 뉴스타트 와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본래는 문학을 지망하다가, 야, 아무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문학해가지고는 돈못 버니까. 그래서 그 경제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문학을 좋아하던 그 예술적인 진선미를 추구하던 마음이 어떻게 싹 이제는 눌려버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뉴스타트 왔어. 네. 회복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간 거야. 예. 아시겠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표정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쁘구나 그랬대. 그때 사람들 다 아동 성범죄자가 아니야. 이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이상해졌다. 이래가지고 나가서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우리 여기 지금 오 회장님도 계신데 오 회장님도 이제 이제 그 주로 이제 우리 70대 75세 이 정도 되면 주로 마누라한테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다 근데 이제 원장님도 뉴스타트 물을 많이 마실수록 어느 날 사모님한테 쑥경아 할 때가 오지 오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역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구나 할때 그제서야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는 사람이 줄수 없는 평화요. 누구로부터 오는 평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마음도 따라서 굳어집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십일조를 내야 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십일조를 안 바쳤다가는 복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십일조 안 내다가 냈더니, 뭔가 복이 다 오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이게 뭐 복이란 게 뭔데, 여러분? 이런 복이 뭡니까? 배워보니까. 복이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돈 주고 파는 하나님으로 돼버려. 진짜로 지금 그런 상태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교회에서는 뭐예요? 그런 생각을 장려해요. 그래서 십일조를 안 내다가 냈더니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벌렸고, 뭐,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붙었고, 막. 근데 그런 걸 듣고 아멘, 아멘. 그런 기복적 신앙. 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교인들이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 11조 냈는데 안 붙었다. 그 하나님은 무슨 꾼이 되는 거요? 사기꾼이 돼. 이런 정말, 근데 붙은 쪽만 11조 내고. 그럼 안 붙은 쪽도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11조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권위적이 되고 하나님도 뭐, 야, 십일조도 안 내는 놈을 내가 왜 서울대학에 붙여줘?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십일조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일조를 달라고 그래요? 네? 교회 본성.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돈 받아가 일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으름장을 놔가지고 수입의 10분의 1안 바치면 복 없어. 그러니까 내라고. 이게 지금 교회 일을 하려면 돈이 든다고.
돈 낼래 안 낼래? 이런 돈으로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돈이라야 돼? 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예? 이런 그래서 내라고 하지 않아도 뭐예요? 내고 싶어서 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 시간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 11조를 내라 그러겠냐 뭐냐면 아 설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와서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했어. 근데 이제 맨 첫 손자가 생겨가지고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만 원짜리를 줬어. 손자가 수입이 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손자는 천 원을 하나님께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11조라는 얘기가. 모든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손자가 가게 가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어. 근데 할아버지는 뭐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초콜릿을 누가 사서 주면 할아버지는 안 먹는 분인데, 그 뭐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아, 손자가 자기가 준 세뱃돈을 가지고 초콜릿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걸 보니까 손자 초콜릿은 얻어먹고 싶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초콜릿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손자가 먹는 초콜릿이 먹고 싶을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신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자기가 먹던 초콜릿을 조금 떼어가지고 할아버지 먹어봐 할 때는 이거는 끝내주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끝내주는 거야. 이런 초콜릿이 세상에 없는 거야. 그렇죠. 십일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조금만 줄래? 한 입만. 그 손자 뭐라 그러게? 시도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싫어 그래도 이 할아버지는 세뱃돈 만은 다 뺏지를 않습니다. 왜 아직도 이 주는 맛을 할아버지하고 나눠주는, 나누어 먹는 맛을 이 손자는 아직도 뭐요? 몰라서 그래. 그래서 알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할아버지야. 아시겠죠? 안 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꼬셔서라도 얻어먹고 싶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한입 할아버지 조금만 먹을게. 그랬더니 이 손자가 하는 말이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었다 이거야. 그 만 원은 누구 돈이라? 자기 돈이래. 맞지 뭐 할아버지가 뭐예요? 줬으니까. 손자 자기 돈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그게 왜 네 돈이냐, 내 돈이다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 네 돈이라 하면 네 돈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는 네가 할아버지가 준 돈을 갖고 초콜릿 사서 먹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다. 너는 받아서 기쁘지? 맞아, 맞아요.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는 걸 받아서 초콜릿 사먹으니까 참 기쁘지. 너는 받아서 기쁘지만은 할아버지도 많이 기쁘다. 왜? 너한테 줘서 주는 기쁨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주면 너도 뭐예요? 주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도 또 무슨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갑자기 기쁨이 뭐 두 배로 늘어나. 그것 때문에 너도 주는 기쁨,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 지금은 없잖아. 네가 주면 그 기쁨이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이 갑자기 탁 다시 생겨. 이게 사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네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나눠줘가지고 초콜릿 나눠줘가지고 기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손자가 솔직하게 얘기했어. 할아버지, 나는 오늘 할아버지한테 초콜릿 나눠 먹어도 나는 오늘 안 기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그럼 할아버지 뭐라 그랬게? 네가 만약 안 기쁘다면 할아버지가 그 초콜릿 얼마 줬냐 했더니 3,000원 줬대. 그럼 할아버지가 3,000원 더 줄게. 손해배상할게. 그랬더니 손자가 이거 손해볼 장사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초콜릿을 내밀면서 할아버지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먹어야 돼. 그럼 할아버지가 일부러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고 그것도 손자가 주는 초콜릿이라고 그것도 맛있어 안 맛있어? 그것도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10%로 11조를 내야 되는데 8.5% 내도 하나님 맛있게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아껴가면서 조금만 먹으라는데 할아버지는 맛있다. 할아버지는 진짜 맛있다.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맛있어 하는 거 보고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뭐라죠? 너도 기쁘구나. 그렇지. 그랬더니 손자가 끄덕끄덕하면서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이번에는 많이 먹어도 돼. 참, 이것이 11조를 내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권위나 갑질이나 으름장이나 안 내기만 안 내봐라 이런 거 뭐요?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란 게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야.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런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이 꽉 차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옛날에는 이 들꽃을 봐도 뭐 흔해 빠진 들꽃 뭐 그러나 자 보세요. 적당히 어떻게 해요? 이게 또 누가 꽂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광희님이 아무리 꽃 전문가라도 이 속이 뒤틀려 있는데 꽂아봐야 별로 안 이뻐요.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영을 다 받아요. 그 생명의 영이 다 왔을 때 저게 이상하게
꽂으면 어떻게 잘 꽂았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가 꽂았냐?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렇죠. 제 강의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나오는데 그게 끝내주는 말이야. 이게 내가 생각한 말은 아닌데 그게 누가 넣어준 말일까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셔서 가장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여러분의 유전자가 치유를 받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제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꼭 그 2부 강의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얘기하는 정말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1부 강의도 듣고 또 2부 강의도 들으시면서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이 생명수를 마시고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